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1998년에 한국에 IMF 경제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큰 일이 있었습니다. 큰 IMF 구제금융이라고 한국이 IMF에서 돈을 빌려서 급전을 메꾼 그런 게 있었어. 그 와중에 한국의 많은 어떤 값진 자산들, 그죠? 한국의 가재도구라 그래야 되나? 한국의 자산, 가재도구, 가재도구 토지, 부동산과 기업 등을 땡처리. 땡처리. 누구한테 땡처리 했느냐 하니까 미국 자본, 일본 자본, 유럽 그리고 영국 이런 나라들. 뭐그 당시에는 영국도 유럽에 들어갔었죠. 지금은 뭐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땡처리하고 급전을 메꾸는 급전을 충당하는 국가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근무기도 하고 했었죠. IMF 근무기 하고 그 당시에 그것도 해외에 어떤 대단히 어떤 대단한 큰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IMF가 오기 전에는 김영삼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게 김영삼이라는 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IMF 사건이 되고 그리고 그 뒤처리를 하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흔히 당시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렇고 IMF 위기의 이유가 뭐냐? 왜 IMF가 터졌느냐? IMF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어떤 김영삼 당시 정부의 무능이 있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 있었다. 세 번째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 라는 게 있었다 등등으로 얘기를 하고 했더랬어요. 지금도 아마 경제학과 한국의 경제학과에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본질을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본질 감기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감기의 증상이란 게 있죠. 증상이 있고 감기의 원인이란 게 있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GDP를 얘기하자면은 어떤 명목적인 GDP, 명목적인 소득, 명목 소득이 GDP예요. 명목적 소득, 명목 소득 있고 실질 소득도 있죠.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은 요거는 이제 PPP라고 얘기를 하죠. 명목과 실질, 표면과 현상과 그리고 실질 이런 거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국의 IMF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IMF가 터졌느냐라고 하면은 그거 본질은 외환 보유고 시스템 때문에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시스템, 그 체제. 예, 그게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예쁜 아가씨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치안을 만나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치안이 저지른 범죄자죠. 범죄자에 대한 비난보다 이 아가씨가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밤길을 혼자서 걸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비난이 집중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막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이 사람의 피해자에게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한국의 IMF 구제금융입니다. 그러니까 IMF 위기가 왜 발생했느냐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이 있었다. 짧은 치마, 이게 과도한 차입.
과도한 차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혼자 걸었다. 이건 뭐냐? 단기 부채가 장기 부채보다 현재 많은 단기 부채.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 단기 부채. 그죠? 그리고 아가씨가 혼자 걸었다. 이거 도로 기업 경영진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거나 등등등. 요게 기본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아마 대개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경제평론가라든가 이른바 전문가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겠지만 사실은 범죄자가 비난을 받아야 되죠. 왜 밤길을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IMF 위기의 원인은 이거는 간단하게 외환 보유고 시스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린 리저브 시스템인데, 포린 리저브는 뭐냐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포린 리저브에 들어가는 어떤 통화는 USD 그리고 JPY 일본 엔화 그리고 유로 그리고 파운드 요게 대표적인 이른바 기축 통화인데 요걸 채워놓지 않게 되면은 포린 리저브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로 이것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동성 위기,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걸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표현, 흑자도산. 돈은 잘 벌지만은 유동성이 없게 되면은 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급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다 팔아야 되겠죠. 급히 현금을 마련해야 되고 급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값진 자산. 다른 말로 말하면 국부죠. 국가 내셔널 웨스를 국사산을 땡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IMF가 주장하는 바 혹은 IMF를 통해서 미국 등이 전 세계에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각자가 충분한 양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다른 말로 충분한 양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인데 그럼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가져올 것인가?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충분히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거는 현물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현물은 자동차라든가 혹은 뭐 주식이라든가 혹은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옷이라든가 뭐 등등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돼요. 이런 걸 미국이나 유럽이나 등등에 주고 그에 따라서 이른바 기축통화, 키크런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키크런시. 그렇지 않으면은 IMF가 터질 수가 없어요. IMF의 구제금융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 키크런시를 발행하는 국가에 충분한 현물들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줄어들게 되면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흑자도산이 가능하게 되고 흑자도산이 되게 되면은 그 나라 가지고 있는 모든 값진 자산을 땡처리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난 현상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죠. 자살했는데 우리나라 IMF 1998년 이후 1998년 이후로 해서 이거 자살하거나 혹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조기 기대 수명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 수명이란 게 있고 평균 수명이란 게 있고 자연 수명이란 게 있고 그리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도 좀 알아두는 게 뭐 좋습니다. 어쨌거나 자연이 준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중간에 급사한다 그러나요? 급사하거나 자살하거나 뭐 사고사하거나 병사하거나 하는 경우 요런 것을 비정상적 죽음, 비정상적 death rate, abnormal death rate 해가지고 AD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Abnormal death rate. 그리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1998년
이후에 한국에도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수십만 명이 이런 형식으로 비정상적, 그러니까 기대 수명, 한국의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했는데 이런 것이 극적으로 발생한 나라가 어디냐니까 1991년 러시아 해체, 소련 해체, 소련 해체. 그리고 해체가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00만 명이죠. 만 명이 사망한 러시아. 러시아에서 10년간, 향후 10년간, 10년도 아니죠. 대개 한 8년, 8, 9년간, 8년간 정도. 그래서 2,200만 명이 사망했죠. 자살하거나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나 병이 걸렸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죽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대 수명, 자연 수명, 평균 수명을 못 채우고 죽었죠. 누구냐니까 옐친 치아, 옐친 치아이고, 그죠? 뭐 옐친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뭐 악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눈 뜨고 당한 거죠. 누구한테 당했냐니까 똑같은 사람들, 요 사람들한테 당한 요 나라들. 근데 이것을 정상화시킨 게 누구냐니까 바로 푸틴입니다. 요거 한번 옐친 1991년부터 1999년 까지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걸 한번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재밌는 주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기서 하버드나 예일대 교수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하버드, 예일, 버클리, 스탠퍼드, 우리가 알고 있는 MIT 등등의 경제학과 교수,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요걸 정상화시킨 사람이 푸틴. 정상화. 푸틴 정상화한 것은 일단 경제 성장률을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앞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부터 경제 성장률이 유럽 1위, 유럽의 1위. 차지하고 러시아 군사력 세계 1위, 세계 1위. 제가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작년 5월 초였죠. 작년 5월 초, 2023년 5월 초에 러시아의 그 킨자리인지 뭐였는지 하여튼 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러나요?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타격했었는 그 시점, 그날 제가 세계 군사력 1위가 러시아로 바뀐 역사적 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US 뉴스인가요? 뉴스 앤더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유니버스들 랭킹, 여기 이 언론은 랭킹을 매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국가의 언론입니다. 대학 순위,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순위, 단과대학 순위, 고등학교, 법학, 병원 뭐 등등등등, 초등학교 뭐 하여튼 전 세계의 순위를 매기는데 밀리터리 랭킹. 들어볼까요? 요거 2023년 이미지 들어가서 보죠. 바로 이거 들어볼까요? 에버 월드 리포트. 보면은 1위가 러시아. 그죠? 미국이 2등으로 내려앉았죠. 요거 언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작년쯤에서. 이게 언제 나온 뉴스냐니까, 이게 아마 2023년 말쯤에 나왔던 뉴스일 거예요. 대략 그런 건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Read more. 들어서 볼까요? 날짜가 나와 있나? 기사 작성한 날짜가 안 나와 있네. 어쨌거나 작년 말쯤입니다. 이거 방금 그걸 제가 지워버렸네.
스프레드시트. 열심히 써던 쓰고 있던 내용을 지웠습니다. 다시 살렸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화, 국가를 정상화시킨 게 누구냐니까? 푸틴이죠. 푸틴이 지난 20년간 했던 역할입니다. 어디 열려있군요. 아, 여기 열려있었네. 군사력 1위. 그래서 제가 푸틴, 천재, 천재 푸틴. 푸틴이 천재라는 거는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2022년 5월 28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보면은, 아하, 푸틴은 천재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IMF 구제금융의 본질이 뭐냐? 아, 구제금융의 본질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외환 보유고라는 것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IMF의 본질이에요. 구제금융의 본질이에요. 외환 보유고를 반드시 포린 리저브를 반드시 유지하게 하는. 포린 리저브를 반드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미국의 재무성 채권을 사야 되는. 이걸 트레저리 본드라고 얘기하죠. 이걸 무위험 리스크 프리 에셋.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왜 위험이 없느냐니까 미국이 부도날 일은 없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외채는 달러로 표시가 되고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달러를 못 갚는 경우는 없으니까 무위험 자산이라고 사기를 친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걸 그렇다고 경제학과 교수들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트레저리 본드가 무위험 자산이면은 왜 실리콘밸리 뱅크가 죽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잖아요. 파산. 파산한 원인이 바로 트레저리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금융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기예요. 금융이 왜 사기인지 본질적으로 그것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트레저리 본드를 사라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사두면은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은 국가 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국가 부도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그죠? 따라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일도 없다. 구제금융의 위기도 없다. IMF 구제금융은 한마디로 말하면 땡 처분하는 겁니다. 국가의 자산을 땡 처분하는 거예요. 국가가 벌어들일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소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는 쪽쪽 몽땅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IMF 구제금융입니다. 이걸 오스테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오스테르티 팔러시스. 이코노믹 팔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은 일단 값진 것은 몽땅 다 민영화해야 되고 프라이베이테이제이션 발음이 안 되네. 민영화하고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민영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값진 자산 민영화한다는 말이 값진 자산을 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느냐니까 방금 얘기했던 기축통화 발행국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땡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이 발생하게 되면은 IMF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가의 기간 산업을 키 커런시 발행 국가 키 커런시 네이션 미국 영국 등이죠. 미국 등 4개국이죠. 거기에다가 기간 산업을 땡처분 싼값에 땡처분으로 넘겨대는 그게 프라이바티제이션 발음이 정확하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어 발음도 잘 안 되지만 특히 영어 발음이 안 돼요. 이게 민영화라고 하는 거죠. 민영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은 벌되 열심히 벌고 쓰지 않는 벌고 안 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오스테르티라고 표현합니다. 오스테르티. 민영화와 오스테르티. 요 두 가지가 IMF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IMF가 발생하게 되면은 요걸 통째로 날려, 이 나라에 있어야 되고, 그럼 IMF 그 사태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아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은 미리 키크런시 네이션에게 기간 산업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품을 이른바 기축 국가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외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IMF 체제의 본질. 한국의 IMF 구제금융의 본질은 그렇게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조지는 거고, 그래서 세계 각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안 맞고 맞기 전에 잘할 수 있도록. IMF 구제금융은 두드리 맞는 거잖아요.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해라는 것이 IMF 구제금융의 본질이죠. 그런데 한국은 매우 특이한 나라예요. 한국은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모범국가인데, 한국은 매우 특이한 모범국가예요. 특이한 모범국가이자 미국의 해외 개입에서 모범적인 사례, 모범적인 성공 사례. 뭐 미국이 해외 개입하게 되면 대개 다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뭐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할 것 없이 다 망했는데. 한국은 매우 성공적인 국가 됐죠. 한국이 왜 이렇게 성공적인 국가 되었는지 그것도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정리를 한번 보죠.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외환 보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외환 보유고 첫 번째 한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는 현물을 상납해. 기축 국가에 상납해야 되고. 이게 두 번째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 상각. 이걸 amortization 혹은 amortization은 감가 상각인데, 가치 그 여기서는 amortization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을 좀 써요. 가치 상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의 금 보유량을 보죠. 한국 골드, 한국 금 보유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36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11위인데 금 보유량은 31위로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참 지금 여기는 57년, 이거 언제죠? 57년. 요거 2010년이네. 그러니까 한참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보이죠? 그리고 금 보유량, 그러니까 골드 리저브 랭킹이죠. 바이 컨트리. 이 좀 나와 있나? 최근 자료를 좀 보죠. 보면은 요런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금 보유량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작으냐?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 전체 외환 보유금에서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이게 아마 최근 입금이다. 10년간 제자리고 세계 순위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22년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2022년 혹시 제가 올렸던 영상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월경에 했던 말이, 한국은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반드시 확대해야 되고 해야 하지만 그럴 머리도 없고 그럴 이유도 모르고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운영자단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는 무능과 무식. 결과적으로 매년 수십조를 날릴 것이다. 그걸 수십조를 공정의 허공에 난리 끝. 이렇게 2년 전에 분명히 이랬어. 2년 전 이렇게 이랬어요. 그럼 실제로 수십조로 날렸느냐 보죠. 금으로 만약에 금 비중을 확대했다면은 지킬 수 있었을 가치들을 몽땅 달라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로 보면 외환 보유고 코린을 집어볼까요? 한국 외환 보유고 4,128억 달러. 이게 이제 외환 보유고인데, 변화 추이 외환 보유고 볼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네요. 이때 제가 얘기했을 때 이때가 4,47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정도 되죠. 600조 정도의 외환보유고 4,477이라고 합시다. 지금도 이 금액 그대로 유지한다고 상정을 하죠. 아마 이 금액보다 조금 낮아졌을 겁니다. 조금 낮았을 거예요. 근데 4천억이라고 하죠. 4천억.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인데 억 달러. 억 달러.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여기 중에서 달러가 60% 뭐 70% 되고 그리고 유로화가 몇 프로 되고 그 다음 엔화가 몇 프로 되고 파운드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금이 얼마나 되고 등이잖아요. 이 금이 1.7%란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전체 100% 중에서. 그리고 달러나 이런 비중을 줄이고 금의 비중이나 반도체와 어떤 현물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제가 그때 했던 게 2022년 5월 중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이에 달러의 가치상각, 2년 동안에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의 가치 하락이 제가 보기에는 15% 정도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볼 때 15% 2년간 가치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4천억에 15%니까 얼마죠?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대략이에요. 600억이니까 얼마죠? 우리 돈으로? 80조 정도 되겠네. 75조에서 80조.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마도 80조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돈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금으로 바꾸었으면 날리지 않았을 돈. 근데 금으로 다 바꿀 순 없어요. 금 비중을 확대되지만 금 비중을 확대할 방법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신통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 그런 표현은 하지 말죠. 하여튼 미국의 입김이라든가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국가니까 그 전체를 다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다 땡치분하고 그걸 금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눈치껏 어느 정도만 바꿨어도 80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2, 30조 정도는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조 정도. 전후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나 그때 제가 또 2년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머리도 없다라고 분명히 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 결과가 방금 US 봤던 방금 US 봤던 이대로예요. 이대로. 외환 보유고 금 보유고도 보죠. 전체 금 보유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29분 전이네 제가 이네. 어떤 의미? 그때 제가 2년 전에 했던 얘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IMF 구제금융의 본질입니다. 한국 IMF 구제금융. 조금 더 설명, 좀 더 얘기할 게 있긴 합니다만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른바 경제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눈 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른바 전문가들, 경제학과 교수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라든가 서강대, 서강학파니 하는 것들 다 허상이에요. 다 죽정입니다.